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탁구의 동호회 연합회 사무장 이상구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우리 탁구회를 사랑하시고 성원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각 기관장님들, 또 홍정문 탁구협회 회원님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홍천군 탁구협회 유도팀이 매년 탁구 동호회 화합회장 탁구 대회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회 앞서서 우리 칙순에 앞서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예, 탁구회장 이인재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탁구 회원들 많이 와 고맙습니다. 그럼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에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고 박영로 우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내내 김홍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 탁구 도전 위원님 오셨습니다. 내년 조합 이상호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내년 상임부회장님 유진정님 오셨습니다. 우리 서석의 남궁명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내년 충청교회 김범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단히 개회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의례 뵙겠습니다. 저는 태극기했습니다. 동네 바로 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감사패 증금이 있겠습니다. 내면 네, 탁구회는 한 4년, 한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이 내면 탁구회의 발전에서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이 네, 감사패 증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아르시죠? 네, 그럼 우리 조상현 초대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장 2019-02 소속 내면 탁구회 성명 조상현. 위 사람은 내면 탁구 동호회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탁구위원회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내면 탁구 동호회가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내면 탁구 동호회장 이인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여기 김진호. 김진호 회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장 2019-1 소속 내면 탁구 동호회 성명 김진호. 이 사람은 내면적 탁구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탁구위원회 조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내면 탁구 동의가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 12월 7일 내면 탁구 동호회장 이인재.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인재 회장님의 예,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면 탁구회장 이인재입니다. 먼저 이웃돕기 대회에 내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홍식 홍천군 탁구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웃토끼와 내면 탁구 화합의 자리인 오늘 탁구대회에 와주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신 우리 손님을 감사하게 받아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디오 우리 의원님, 내면 면장님, 우리 창춘교회 목사님, 또 파출소 우리 소장님, 이성호 조합장님, 상임 부회장님, 우리 내면 남국명 면장님 감사드립니다. 내면 탁구 역사는 석화 탁구회로 시작한 김진호 회장님께 불씨를 붙이셔서 내면 지역 다른 탁구 동호회와 통합하여 내면 탁구 동호회 초대 조상현 회장님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여 오늘날 이렇게 크고 쾌적한 공간이 생기며 탁구 회원도 60명이 넘는 정도로 큰 단체로 성장하였기에 회장인 저와 모든 탁구 회원의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체육관은 봄, 여름, 가을, 물론 내면의 긴 겨울철 노안계 체력 훈련도 하고 취미 생활과 탁구 기량을 상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관 단체장님께서 주민들께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홍천군 탁구 동호 회원들이 모여 이웃을 돕고 화합의 축제의 자리에서 탁구의 묘미를 체험하시고 다과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신 44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군의 박영룡 의원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천군의 박영룡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대회를 치르시기에 준비해 주신 우리 이인재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 앞에 아껴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여러 탁구 동호인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추위도 녹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늘 이곳에 오면 역동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곳에 올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모든 것 함께 했던 말씀드리고요. 인사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기회를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정상부감사와 군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3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내면 지역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소속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려주셔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면장님 좀 힘들게 많이 올려주시고 의원들이 좀 일할 수 있게 많은 일거리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오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내년 여름 책임지시는 우리 면장님 축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면 면장 김웅기입니다. 저희 아까에도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육관이 도입되어가지고
처음 개최하는 탁구대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탁구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는 홍천군 탁구협회 박흥식 위원장과 내년 이대 회장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정법신대 참석해 주신 박영웅 의원님과 우리 서성현 안문 회장 그리고 이성호 업장님 유진종 제시상의 회장 청준비 감독의 부사님하고 유영현 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명은 앞으로도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홍천군 탁구협회와 내면 탁구회가 관계가 활성이 이루어져가지고 보다 발전되는 탁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천군 탁구협회 회장님 박흥식. 네, 박흥식 회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탁구협회장 박흥식입니다. 오늘 그 4명 탁구클럽이 새롭게 또 단장을 해서 이렇게 또 개장한다고 해서 너무나 기쁘고 이 탁구장 만들어지기 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시 한번 개장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4명 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개장과 더불어서 또 오늘 그 부유토끼 이웃토끼 탁구대회를 같이 하게 돼서 더욱더 뜻깊은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네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웃토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좀 아시죠? 예, 이제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올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에 우리 매니저들이 다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바로 경기가 좀 진행 시간상 그래 나머지를 우리 함께 경기하는 걸로 우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탁구협회, 홍천군 탁구협회 그래서 우리 경기 진행에서 잠깐 광고 주실 때 우리 모였을 때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천군 탁구협회 정무이사 이선미라고 합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오늘 게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내드린 대로 저희가 복식 리그로 이루어지고요. A는 2조로 되어 있고 B조는 3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팀에 6팀에서 7팀으로 되어 있어요. 각 조에. 그래서 풀리그로 3판 2승으로 예선을 하게 됩니다. 3판 2승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다지가 나가면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반드시 써주시고요. 저희가 요방에 내보내드린 대로 그 다음에 승률로 먼저 따지고 그게 동률이 됐을 때는 승자 몇 승 몇 패인지 그걸로 따지고 그 다음에 승자승으로 따지고 그걸로도 가름이 안 되면 두 분의 나이로 따져서 연장자가 순위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예선 탈락은 없습니다. 예선 탈락은 없이 진행을 하고 본선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낮으신 분은 본선에 가서 높으신 사람하고 첫 판을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그 등수를 높여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좋은 체육관인데 게임을 복식을 하다 보면 움직임이 많아서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직이실 때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실 때 좀 멀찍이 돌아서 그래서 선수들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구루이 토끼 및 내면 탁구의 하합회장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